루시손 루시손 루시 루시 루시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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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루시 루시손 아 루시손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손가락 오그라드셨죠? 아까 이렇게 오그라드신 것 같던데. 네 이렇게. 아 진짜 색감이 너무 밝아요. 요게다 미나라는 거죠? 네 그렇죠. 미나예요. 네. 근데 이렇게 현대적으로 풀을 헤쳤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제주도 내려오고 나서 미나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. 제가 원래 동양화 전공인데 뭔가 제주도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미나의 그 뭔가 따뜻하고 소박한 그 느낌과 제주도 느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제 방식대로 좀 미나를 풀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. 요게 보니까 그럼 제주 십장 생도인가요? 네, 그쵸. 기가 막히네요. 소나무 대신 야자수로. 네, 맞아요. 제주도의 돌고래. 네. 그리고 백말도 있고. 귤인가? 저거 좀 약간 복숭아 같은 거? 네, 저거는 복숭아고요. 원래 십장 생도에 있는 것들과 제주도에 있는 것들을 좀 혼합을 한 거예요. 근데 보면은요. 네. 사실 작가님 작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고양이. 고양이?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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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가님 또 여기 또 보목이잖아요. 네. 보목하면 또 자리 무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제가 오늘 또 자리 비닐 옷을 좀 입고 왔어요. 아 근데 왜 이렇게 고양이 좋아하세요? 제가 이제 고양이 키우거든요. 제주도 내려와서부터 이제 만나게 된 고양인데 좀 애정이 많이 가고 약간 저를 투영을 하게 돼서 이제 저 대신에 고양이가 등장을 해요. 아 이거 진짜 집에 좀 걸고 싶은데. 아 이거 좀 DC 안 되나요? 이거? 살짝 제가 직접 사면은 현금가로 만약에 계좌 이체 바로 10개월 할부 아니고 바로 현금가로 간다면은 네. 어디까지 조금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네.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네, 네, 네. 아, 색감이 너무 좋은데. 제주 어떻게 시작했는지 네. 요거 맞죠? 네 맞아요. 불화에 보면은 네. 이제 이런 상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망으로 바꿔가지고 설문대 할망으로 바꿔서 설문대 할망이 네. 고양이 할망으로 바뀌었네요. 네, 네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화가 좀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미나를 대하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루시 손에 미나 교실 전문가 루시 손 작가님과 우리 한번 오늘 오른손으로 네 오늘 미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서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게 어떤 건가요? 좀 더 세밀하게 네. 바림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. 바림. 네. 여기 지금 색감이 보다시피 아무 색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색감을 부드럽게 넣어줄 거예요. 요즘 그 왜 컬러링 루시 수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네, 우리 오늘 또 모란꽃 그리기 민화 바림을 시작한 1단계예요. 지금 시간상 요거 지금 한 색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는 과정이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제주의 아름다운 민화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많이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해요. 네.